안녕하세요. 강미연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령 사인할 거다. 뭘 하냐? 학교에서 크리티컬 레이스 띠우리 가르치는 것, 혹은 트랜스젠더 인사니티, 트랜스젠더 되라고 부추기는 그 미친 짓 내가 바로 그만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별은 두 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 여기도 사인 들고 있죠. There are only two genders. 남자, 여자밖에 없다. 그 외에 이상한 젠더 얘기하는 거는 다 BS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그 종교에 대한 보호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미국에서는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해리스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트랜스젠더, LGBTQ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낸시 펠로시 집인데요. 이 일이 2022년 10월에 일어났는데 낸시 펠로시 남편이 괴한에게 머리를 망치로 맞았죠. 그런데 경찰이 갔을 때 문을 열어가지고 바디캠, 경찰 폴리스 바디캠에 찍힌 거 보니까 펠로시와 이 남자가 팬티바람으로 입는 거예요. 팬티. 그리고 서로 같이 이렇게 망치를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 찍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면 후에 이 남자가 이제 폴 펠로시를 망치로 쳤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그냥 강도가 들었으면 왜 둘이 다 팬티를 입고 있지? 진짜 이상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프레스 브리핑 이런 것도 없었어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 남자가 종신형을 받았어요.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Parole은 가석방이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 펠로시를 건드렸다? 그래서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는 January 6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그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Where's Nancy? Where's Nancy? 낸시를 죽이려고 왔다가 남편을 이렇게 남편에게 가해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사실은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January 6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BLM 때문에 미국 전역이 2020년 여름에 불타고 약탈, 방화, 범죄가 심각했죠. 경찰차에 불 지르고 경찰서에 불 지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폴 펠로시 이 사건을 January 6와 연결을 지었었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CNN에 나가가지고 앤더슨 쿠퍼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Where's Nancy? Where's Nancy? 이렇게 낸시를 찾았다. 마치 공화당이 습격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갔는데요. 그렇지는 않았죠. 이 가해자였던 이 남자는 그 게이였죠. 게이. 게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폴 펠로시와 왜 둘이서 팬티를 입고 있었냐. 이 남자입니다.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의 습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요.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 누구를 뽑기 위한 투표 외에도 발의안이라는 게 있죠. 프로포지션. 그 프로포지션 36라는 게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주가 되면 엉망이 되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로 훔치면요. 경범죄예요. 미스디미너. 펠러니가 아닙니다. 중범죄 펠러니가 아니라서 감옥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하만 훔치면 감옥도 안 가니까 마구 훔치죠. 가게 들어가서 옷걸이 채로 그냥 바퀴 달린 채로 들고 나가기도 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 통계를 보면요. 2018년 통계인데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백인이 흑인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 그다음 두 번째는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인이 백인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
네 번째 제일 높은 막대 그래프가 흑인이 흑인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 흑인이 흑인에 의해서 살해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살해된 거 굉장히 낮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런데 BLM 때는 진짜 이걸 인종차별로 몰아갔죠. 백인이 흑인을 죽였다. 이렇게 몰아갔었습니다. 레이시즘을 부추긴 거죠. 자, 이번 선거에요. 아미시들도 화가 났습니다. 아미시 이 마을 아시죠? 뭐 전 휴대폰도 안 쓰고 아주 옛날식으로 살고 있는 이 아미시들이 10만 명 가량이 트럼프 지지한다. 우린 이번 선거에는 참여한다. 트럼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아미시 마차에다가 트럼프 깃발 달고 다니는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시들도 화났다. 아미시들 트럼프에게 투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미시 마차에다가 트럼프 깃발을 꽂고 다니고 있어요. 아미시 포 트럼프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는 거 틱톡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0개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프로포지션 36입니다.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절도,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해리스가 투표를 했잖아요. 사전 투표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How did you vote on Proposition 36? 이 발의안 36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은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엑시오스에서요. No comment candidate.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후보다. No comment candidate. 그래서 해리스의 이런 No comment 전략. 이게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어떤 식으로 정부를 운영할지 사람들을 깜깜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36 보면요. Shoplifting을 중범죄로 felony로 만든다는 겁니다. Repeat offenders. 계속 이제 두 번 이상 이 범죄를 저지르면 중범죄를 한다. 지금은 misdemeanor, 경범죄이기 때문에 감옥 안 가죠. 그리고 drug charge, 마약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 페널티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또 펜타닐, 뭐 헤로인, 코카인 뭐 이런 종류의 드럭 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하고요. 그래서 중범죄,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이걸 수정해서 강도, 절도,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는 건데 해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포지션 36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말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요. 미국 시민을 만일 불법 입국자가 살해한다면 그 불법 입국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요구하겠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해리스는 완전히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 브렛 바이어하고 인터뷰할 때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 원한다면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겠다. 이거 제대로 대답 안 해요. CNN에서 인터뷰할 때 앤더슨 쿠퍼도 이거 물어봤거든요.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절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범죄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 찬성하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no comment 후보, no comment candidate 라고 비판을 받았죠. 일부러 말 안 하는 겁니다. 자, 켈리 거주자임. 오늘 투표했는데 아이디 체크는 없었지만 이름과 주소 확인 있었음. 하루 전인데 아침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전혀 없었음. 올해는 드랍박스가 투표소 안에 있었음. 이전에는 드랍박스 밖에 큰 사이즈로 있어서 누구든 넣을 수 있었다. 자,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딥스테이트와의 최종 싸움이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딥스테이트와 맞선 인물이기에 이기기를 바란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번 선거 트럼프가 안 되면 마지막 진짜 선거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사전투표자 중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유권자들이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간에는 트럼프 찍은 사람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팀스터, 운송노조, 또 전미 자동차 노조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채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10만 명이 이번에 선거에 나서 트럼프 찍는다고 합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기록된 2016년 20년 자료 검토해보니 유독 위스콘신의 트럼프 수문표가 많음, 무려 평균 여론조사보다 6% 트럼프가 더 나왔음, 대선 1일 전까지 여론조사 평균을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이김, 그러나 차이가 미미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